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북선박 원비어 가족의 북한에서 억류돼 있다 사망한 원비어 가족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엔 제재를 위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억류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법원이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번 판결로 원비어 유가족이 사실상 소유권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가족이 숨진 원비어의 배상금조로 선박 소유권을 주장해왔기 때문인데요. 북한 화물선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최소 17억 원에서 최고 35억 원에 불과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지만 사실상 고철 덩어리로 폐기한 뒤에 나오는 고철 가치만 쳐준 겁니다. 원비어 유족은 지난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미국 법원은 북한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진 공장, 지금 보면은 엄청난 폭발 구름이 보이는데 우선 어디입니까? 네, 중국의 허난성 가스 공장이 폭발한 모습입니다. 네. 순식간에 흰 구름이 수천 미터 높이로 솟구쳤는데 이 모습이 SNS로 퍼졌고 중국 언론은 속보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폭발 이후에는 항공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보면 반경 3km가량이 폐허로 변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공장은 전쟁 폐허처럼 변했는데요.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뜨거워요 고마워요 핸드폰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또 삼성 스마트폰을 조롱했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5G 서비스가 되는지 체험하는 영상을 올리다가 돌연 갤럭시 S10을 아이스박스에 넣었습니다. 엄청 뜨거웠다. 여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놀렸는데요. 예. 이 기자는 지난번에 접히는 갤럭시 폰 사이에 핫도그를 넣고서는 사지도 말고 접지도 말라면서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던 그 당사자입니다. 조금은 장난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감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 고마워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필리핀 세부 바다에서는 보트가 전복돼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다행히 한 사람이 방수 기능이 있는 갤럭시 S8으로 구조를 요청해서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예. 탑승객 중에 캐나다 사람이 갖고 있던 갤럭시 폰의 SOS 기능으로 구조대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은 물에 빠진 탑승객의 전화기 중에 유일하게 갤럭시 S8만 작동이 됐다면서 삼성의 기술력에 감사드린다는 이메일을 삼성 필리핀 법인에 보냈습니다. 예. 이 갤럭시 폰은 바닷물에 빠진 뒤 30분 후에도 작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